수완 임팩 주미소 푸어 퓨리파잉 살리실산 포밍 클렌저. 여러분,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제 피부 완전 물올랐다고 피부 리즈 상태라고 말해드리면서 스킨케어 루틴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근데 빼먹은 게 하나 있죠. 바로 클렌징 제품. 요즘에 제가 클렌징 폼은 요걸 진짜 잘 써주고 있는데 요것도 제 피부 리즈를 찍게 해준 루틴 중에 하나예요. 제가 피부 리즈 찍게 해준 제품으로 단백질 토너 앰플, 글래티 앰플, 콜라겐 크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솔직히 이 제품들 중에 피부 진정이 메인 효과인 제품이 없거든요. 근데 트러블 개복치 피부인 제가 진정 제품을 쓰지 않는데도 트러블이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진짜 얘가 트러블 예방을 잘 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쓰다가 안 쓰면 뭔가 불안해가지고 진짜 계속 손이 가고 있거든요, 요즘에. 또 보통 이런 트러블 케어용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약 알칼리성 제품이 많은데 얘는 약산성이거든요. 근데 얘가 약산성이지만 약산성 클렌징 폼 특유의 마무리감이 미끄덩해서 뭔가 씻겨진 느낌이 덜 난다던가 거품이 잘 안 난다던가 세정력이 약하다던가 하는 단점이 없어요. 물 묻혀 손으로 문질러주면 이렇게 거품도 굉장히 잘 나고 사용하고 나면 피부 유분감은 잘 걷어내주지만 피부가 건조할 만큼은 아니고 약간의 수분감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용감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즉각적인 모공 노폐물 세정, 자외선 차단제 세정, 초미세먼지 세정의 세정 임상으로 세정력도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순하더라고요. 여기에 피지 노폐물을 흡착해서 모공 케어를 해주는 블루클레이 성분 그리고 각질 제거 성분이 바하가 있는데 그럼 언니 클레이 성분이 들어가면 뻑뻑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클렌징 폼 제형이에요. 그리고 또 각질 제거 성분이 있다 그러면은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얘는 제품 자체도 순하고 또 이게 클렌징 제품이다 보니까 얼굴에 계속 바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분 정도 롤링 해주고 물로 바로 씻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에 자극이 간다는 느낌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 2차 세안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아침 저녁 다 사용 가능한 클렌징 폼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스완님은 지성 피부용 제품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냥 모든 피부에 다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트러블 피부다 하면 무조건 강추.